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주입니다. 요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기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 앨범을 보면 취향과 또 하루의 기록까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앨범 속에는 지역 미술계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추준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역 미술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일까요? 네, 저는 전시장을 다니면서 전시 풍경과 그리고 작가님들의 어떤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10년이 넘었네요.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몇 편 정도 촬영하셨을까요? 한 1,500편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매주 이 촬영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제가 주말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촬영을 하는데 매주 한 서너 편씩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업이 어떻게 되세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현재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보통 일반 회사의 총무부장 역할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이네요, 예술이랑. 그럼 이 촬영을 하러 다니시면서 이 본업과 연결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좋은 점도 있나요? 본업과 연결된 부분은 없고요. 대신 주말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 뭐 저에게는 하나의 또 취미생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활력소가 되나요? 그럼요. 영상을 찍으시는 거며 뭐 그림을 촬영하시는 걸까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나요? 예, 저는 조금 그 아카이브적인 그런 그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가면은 전체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작품의 디테일한 부분도 제가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계시면은 또 인터뷰도 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저처럼 인터뷰까지 이렇게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뭐 부산에 있는 전시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다니세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 주로 부산을 부산의 어떤 전시장을 주로 촬영하고요. 그리고 뭐 경남 인근에 있는 뭐 김해, 양산 등의 전시장도 제가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참 많은데 촬영할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따로 제가 뭐 정한 기준은 없고요. 주로 갤러리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뭐 이메일이나 오면은 뭐 그곳을 제가 방문을 하는데, 근데 조금 중점을 두자 하면은 신생 갤러리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필요한 그런 갤러리들이나 또는 신생 작가님들,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가 오히려 이런 분들은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카메라를 두 대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 카메라는 주로 전체 촬영을 위한 약간 광각 렌즈를 달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카메라는 주로 작품과 접사 촬영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보존 후에 인터뷰와 함께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2001년에 부산신라대학교 미술이론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실기 작가님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작업은 굉장히 힘들게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전시를 한다거나 그룹전 하면은 홍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문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느냐 하니까 쑥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갤러리 가서 영상 좀 찍겠습니다 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은 여러 군데서 찍어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시작을 할 때는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갤러리에 가서 이 전시를 좀 촬영을 하고 작가님들 계시면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분이 미술 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혹시 무슨 금전적인 부분을 또 바라는 것일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을 하고 나중에 또 피드백을 하고 했을 때 그리고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처음에 촬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명함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명함을 보면 신문사에 근무하시는데 뭐지 하는 그런 반응이 오세요. 그 제가 처음에 설명 많이 합니다. 제가 여차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완성되면은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하죠. 혹시 준호 씨의 영상 덕분에 이 작가가 이렇게 빵 떴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만든 영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쪽으로 지금 올리는데 이 영상을 외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작가를 한번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작가님에게 한번 컨택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이 외국에 전시를 하고 온 뒤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 덕분에 이번에 외국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고맙다고 따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씩 연락하는 작가님이라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15년 넘게 지금 전시회를 다니셨으면 정말 많이 다니신 건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전시회도 있나요? 한 몇 분 정도 생각이 나는데 서린 스페이스에서 전시를 했던 김재용 작가님 그분의 작품은 추상 작품이지만 약간 율동성, 운동성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작가님은 조미아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주사기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사기요? 네, 주사기에 물감을 넣어서 한 줄 한 줄 작업을 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색상 이런 부분이 조금 인상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김원백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작품에 약간 DNA라는 의미를 주어서 DNA 유전자요? 네, 맞습니다. 그 작품을 재봉틀 작업을 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작품들은 제가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갤러리 가시면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실 텐데 추준호 씨는 어떤 작품들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추상 계열의 그런 작품들이 조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할까 또 이게 무엇일까 하는 혼자
그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또 그걸 좀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매력으로 다가오나 봐요? 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들이 또 직접 인터뷰하시잖아요. 초상화 작가님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하세요? 묻죠. 묻는데 대체로 작가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설명은 잘 안 해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설명을 하는 순간 이 상대방이 어떤 다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냥 보시고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긴 추상화 자체가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데 물어보면 또 답이 정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어떤 작가님들은 또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갤러리뿐만 아니라 그 현장까지 나가시는 거잖아요, 작가님과. 그러면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그 새벽에 해가 뜰 때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아, 그럼 해 뜰 때 같이 가신 거예요? 이제 출발은 다르겠죠. 다른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제가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깜깜해서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 추운 겨울에 바닷물에 발이 좀 담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덜덜 떠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갤러리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떻게 그 현장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자주 있진 않는데 그런 작가님들은 또 그런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하고 날짜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같이 현장에 가서 제가 또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뭐 하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부산 미술계를 참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이 부산 미술계의 상황은 좀 어떤 편일까요? 제가 늘 전시장을 다니지만 하나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작품 판매도 해야 되고 다음 작가님들과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주변에서 또는 곁에서 봤을 때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고요. 더불어서 작가님들도 그렇습니다. 작가님들 중에서도 작품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생활고를 느끼시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술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나요? 부산 미술계는? 뭐 예를 들자면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컬렉터 또는 일반인들이 하나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같이 좀 모은답니다. 지인들끼리 모아서 그 작품을 사서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이렇게 걸어두고 감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저런 타 지역에서는 또 저런 어떤 문화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었죠. 네, 이와 같은 작품을 네.
단색화 계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단색화. 일종의 추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다 이게 단색화인데요. 추상화 좀 색감이 많이 들어간 건데 영상 찍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색화는 영상 만들기도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작품들은 카메라로 촬영할 때 초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그러네요. 초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색상이 약간 은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정확한 색상을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할 때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럴 그렇겠어요. 경우는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색상을 맞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업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그 해왔던 이 방법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가님들 작업실 탐방 또는 이 전시장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또 VR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시장을 담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해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이 작품을 또 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준호 씨의 영상도 계속 이렇게 되면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기록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